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또 은혜를 제가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신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던 거죠.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나 생각하다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와 싸우지 않고 잘 살았던 것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주 안 싸우기야 했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운 일은 없지만 의견이 달랐던 때도 있고 서로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안 싸우고 친하게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로 그렇게 잘 산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강하게 또 놀라우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놀랬습니다. 기도가 하나가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목회할 때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반드시 해결될 거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따금 마음이 서로 안 맞거나 또는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목회 전체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제가 교우들을 돌보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뭐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 회사 직장에서도 사원들의 가정이 얼마나 회사 일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 학생들은 그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공부하는 일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 심지어 정부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 백악관의 직원을 뽑을 때 그 가정이 어떤가 하는 것을 중요한 분별의 기준으로 보았다고 할 정도로 가정이 우리 삶 전체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됐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가정이 행복해지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거듭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데 아홉 가지로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의 성품이 아홉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사랑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들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의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되는 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만 이분이 가해자라고
이제 드러났어요. 교통사고를 내다보면 가해자 입장에 서게 된 거죠. 그 부인과 두 아들,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해자인 남편이 세상마저 떠났으니 그 사고 뒤처리를 하느라고 있는 집마저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남의 집에 있는 뒤에 헛간 같은 곳을 빌려서 이제 사골세로 나앉게 생겼어요. 이 부인은 두 아이를 맡아서 기르느라고 아침에 6시면 나가서 빌딩에서 청소하고 낮에는 학교 급식소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도 하고 일을 거들고 하루에 3번 옮겨 다니면서 일을 억척스럽게 해야만 했습니다. 집안일은 할 수 없이 초등학교 3학년인 큰아이가 해야 하는 거죠. 다행히 그 아이가 말을 잘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냄비에다가 콩을 담아놓고 그리고는 큰아들에게 쪽지를 남겨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영호야, 냄비에 콩을 앉혀놓았으니 이것을 졸여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해라. 콩이 물러지면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된다. 엄마가. 그날도 하루 종일 정말 몸이 부서져라고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죽고 싶었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도 무너지고 그래서 약국에서 수면제를 잔뜩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두 아이가 이불을 펴놓고 자고 있는데 큰 아이 머리맡에 엄마에게라고 하는 큰 종이를 편지로 써 놓았더랍니다. 읽어봤어요. 엄마, 오늘 엄마가 말해준 대로 콩이 물렁해졌을 때 간장을 부었는데 동생이 짜서 못 먹겠다고 투정해서 한 대 때렸더니 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열심히 콩을 잘 삶았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일 나가기 전에 저를 꼭 깨워서 콩 삶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엄마 피곤하시죠? 저희들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꼭 건강하세요. 저 먼저 잘게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것이 엄마 말 잘 듣겠다. 열심히 잘 살겠다. 엄마 건강하세요. 이렇게 쓴 편지를 눈물 범벅이 되어 읽고 그 수면제를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그냥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만든 콩자반 너무 짜서 작은 아들이 못 먹겠다고 불평하던 그 콩자반을 눈물을 흘리는 채 다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가 바로 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자기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면 내 평생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내가 지었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제물이 되신 것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죠, 기적. 가족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사람이 가족이지요, 가족. 한동대학에 있는 상담을 전공하시는 교수님 한 분이 고등학교 올라간 딸 이야기를 하셨어요. 딸이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누구든지 그런 엄마, 아빠라면 관심이 있잖아요.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너무 실망스럽더라는 거예요. 자, 아이가 이런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당연히 좀 싫은 내색을 하고 야단도 치고 공부도 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이 교수님의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야단을 치지 못하게 하시더래요. 오히려 사랑한다고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마음을 누르고 그 딸을 안아줬대요. 정말 이 교수님 자신이 좌절이 느낄 정도로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왔지만 엄마는 너를 성적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야. 너가 성적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거야. 절대로 그걸 잊지 마. 그러고는 그 딸을 안아줬대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적표 가져온 날 마음에 기대가 생기더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딸을 공부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적표에서 간증거리가 생기리라고 기대하고 두 번째 성적표를 받아보는 날 성적이 더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딸이 감동도 받아서 스스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참 무언가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마음에 막 화가 나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받아주고 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너 화내지 마라. 이 일로 야단치지 마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도 자기 마음을 누르고 오히려 딸을 칭찬을 해줬대요.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하든 어떻든 찾아서 칭찬을 해줬대요. 세 번째 성적표를 가져오는 날 지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딸이 성적표 가지고 오는 날 집에 오는데 문을 뭐 활짝 열고 정말 기쁨으로 벌써 모양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은 환하게 밝은 얼굴로 들어오는데 역사가 일어났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래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성적표를 꺼내서 웃으면서 엄마한테 갖다 주는데 막 가슴이 떨리더래요. 그래서 펼쳐보니까 형편없는 성적은 하나도 달라진 적이 마음에 너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아이한테 정말 잘한 거야? 아니 이런 성적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이 한국 땅에 학교 성적 때문에 방황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가출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이렇게 밝게 부모도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성적표를 낼 수 있는 딸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딸을 보니까 그 자체가 기적이더래요. 어떻게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이렇게 밝게 기쁨으로 엄마한테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때 한편 은혜가 되기도 하고 한편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고 다 정말 믿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다 그렇게 믿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면 사랑으로 가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사랑은 그건 참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러나
사랑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다 해결되나? 사랑은 너무 나약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 사치스러운 생각이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사랑 타령만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돈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돈, 그건 진짜 중요하잖아요. 좋은 학교, 그건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는 정말 사랑이 많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아이를 잘 길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니, 그래가지고는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속도 없이 다 퍼주기만 해가지고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모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아직도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줘야 할 때를 자꾸 놓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예고를 다니던 한 학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였습니다. 상이라는 상은 다 휩쓸 정도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재주가 많았어요. 예고를 졸업할 때가 됐는데 독일에 있는 대학에서 전학년 장학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독일 유학을 가기로 예정을 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시름시름 몸이 아파서 병원을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그 아이를 길렀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아니,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다니. 그리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아이에게 한 말이 단 두 마디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먹어, 밥 먹어, 또 하나는 피아노 쳐. 그 말밖에는 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에게 먹어, 쳐, 이거 말고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나 허락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결국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이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고 가정 문제의 답이고 그리고 가장 강한 것이에요. 이재수 선교사님, 강세슬 선교사님 지난주일에 인도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하신 것에 대한 퇴직금을 드렸는데 그 퇴직금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편지를 제게 써오셨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선교사로 인도로 가려면 어쩐지 굳은 결단,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보면 나약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무작정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주님, 강한 것이 무엇인가요? 묻고 싶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아가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렇구나, 진정한 강함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습니다, 목사님.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가장 강한 겁니다. 모든 가정 문제의 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잡지에서 어느 기자가 한 칸짜리 옥탑방에 새들어 사는 어떤 부인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자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밤에 빨래를 널 때가 행복합니다.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나는 행복한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밤중에 빨래를 하시죠?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래줄을 쓰니까 밤에만 제 차례가 옵니다. 그 말을 하는 부인의 눈에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고 기자는 쓰고 있었어요. 주인집에 새들어 살기 때문에 밤에만 빨래를 해야 되는 그 부인이 그 빨래를 하다 보니 밤하늘이 별을 보게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일까? 그 부인의 남편은 5년째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잃지 않는 비결이 뭐지요? 바로 그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죄사함을 알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알았습니다. 그 구원의 감사가 식당 일을 하면서 손 마를 날이 없고 밤에 빨래를 해야 되는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가 기쁨을 잃지 않으니까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도 잘 자랐어요. 옥탑방에서 살았지만 귀엽고 너그러운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딸은 노트에다 글을 써서 아빠 눈에다가 보여주는 그런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아빠와 눈으로 말하며 행복하게 아빠의 손을 자신의 볼에 대고 웃는 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자는 그 모습에서 천상의 기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환경으로 인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성공해서 그래서 기쁠 것 같지만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옵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회개로 인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왜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내 마음의 기쁨을 다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있는 심령이 겉으로 무엇을 소유해서 얻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죄 문제에서부터 내 심령을 풀어주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심령, 그 심령이 가장 놀랍게 누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갔다가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을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담임 목사실에서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꺼내기를 주저하세요. 담임 목사님도 그 할머니의 속 깊은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비로소 자기 속을 열어 보이시는데 17살 때 일제 말 17살 때 시집을 갔는데 그만 아기를 가졌어요. 내 남편은 징용에 끌려가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는 아기를 가진 채 있으니까 시댁에서 보기 애처롭다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더래요. 배가 불러서 친정으로 돌아오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 임신해서 돌아온 딸을 누구도 반겨주지 않더랍니다. 그러나 갈 때는 친정밖에 없으니 거기서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보고는 친정 식구들도 다 고개를 돌리더래요. 17살 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아이는 젖을 주지 않았대요.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이 할머니 권사님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죄였어요.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정확한 복음으로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 권사님은 그 교회에 성소는 도맡아 하셨어요. 물걸레질을 하는 권사님을 한사코 주변에 있는 다른 젊은 여성교 회원들이 말려도 청소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내어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배당을 쓸고 닦으면서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권사님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왔다고 느끼고 정말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제게 그 속을 열어놓으신 거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나 싶어요. 그 권사님을 붙잡고 기도해드리기 전에 권사님 먼저 세 번 아멘 해주세요. 제가 말할 때마다 아멘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식을 죽인 정말 어쩔 수 없는 절박한 형편에서 자식을 죽인 어미의 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울기만 하시지. 권사님 지금 아멘 하셔야 돼요. 눈물 섞인 소리로 아멘 하셨습니다. 자식 죽인 어미의 죄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셨어요. 자식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로 받으셨습니다. 아멘을 하시고는 펑펑 우시는데 그 권사님 붙들고 다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저녁 집회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우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 계신 목사님이 자꾸 저를 보고 저기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그 권사님이에요. 다른 교우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저 권사님이 웃으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대요. 자식을 죽인 어미가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80 넘으신 그 할머니의 심령의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쁨,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어려운 여건인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의사가 그 아버님이 악성 췌장암으로 6개월밖에 더 살 수 없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 아버님은 너무 완고하고 또 감정이 메말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애정 표현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아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한 건 당연하지요. 쓴뿌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된 의사가 아버지가 이제 세상 떠날 때가 임박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아버지와 화해했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바짝 마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냥 안았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지 온몸이 잔뜩 긴장을 하고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정말 말은 나무토막을 끌어안는 것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변화의 갈망이 없구나 그런 낙심이 왔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고 싶었어요. 병원에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어요. 몇 달이 지나서 아버지가 끌어안아주는 아들을 팔을 움직여서 안으셨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감격했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아들에게 얘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미안하구나 하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아들로서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아버지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기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의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진정한 기쁨은 이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의 해결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죄를 깨달은 즉시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완벽한 부모의 모습보다는 잘못했을 때 아이들 앞에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의 굳은 마음을 풀어내게 됩니다. 가정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신 예수님,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제 안에서 주님의 역사 이루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구주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찬을 받으셔도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성찬을 식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